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. 오늘은 제가 드로잉을 좀 할 건데요. 독일에서 만들어진 스테들러 펜을 이용해서 인물 드로잉을 몇 장 해보겠습니다. 이 스테들러 펜은 0.05mm의 아주 가는 굵기부터 8mm까지 6개로 구성된 펜입니다. 먼저 0.05mm의 가는 펜부터 하나씩 그리면서 굵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그리는 그림을 좀 참고하셔서 좋은 드로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드로잉과 크로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네, 오늘은 스테들러 펜입니다. 굵기가 다른 여섯 가지 스테들러 펜을 이용해서 인물 드로잉을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이러한 라인 드로잉 펜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많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림 실력이 많이 좋아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